부산대학교 병원이 지방 최초로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. 병리 진단에 디지털을 접목해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디지털 병리 시스템입니다. 광학 현미경보다 선명하고 확대된 고배율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기에 병리과 의사의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지는데요. 시공간적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신속한 판독이 이루어지고 2차 진단을 비롯한 협진 시에도 의료진 간 디지털 파일 공유를 통해 최적의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. 또한 기존의 전산화된 임상 자료와 융합될 수 있는 병리 이미지 자료 획득이 가능해져 이를 기반한 빅데이터는 진료 및 임상 연구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전국 10번째, 지방에서는 최초로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도입한 울산대학교 병원.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밀 의료를 실현할 울산대병원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.